네, 안녕하세요. 커버TV 리포터 문성민입니다. 일단 제가 최민호 선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최민호 선수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우리 홈 천안의 응원 열기가 더 뜨거워졌는데 오늘 코트에서 느낀 점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죠. 너무 떨렸어요. 네. 밖에 있는 거랑 이제 코트에서 이제 뛸 때랑 너무 차이가 크죠. 아무래도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응원 덕분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를 오랜만에 이제 두 번째 경기를 했는데 오늘 개인 몇 점을 주고 싶은지? 저 40점? 네, 40점 주고 싶습니다. 왜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경기를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좀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보TV 리포터 최민호입니다. 현대하면 역시 문성민. 문성민 하면 서브다. 오늘 확실히 보여주면서 1차전 승리를 가져온 소감이 어떤가요? 저도 오랜만에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일단 정신이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일단 코트 선수들이 잘 이끌어 가줬기 때문에 저도 선수들을 믿고 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에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안 이제 부상해서 이제 부상 때문에 경기를 좀 쉬면서 이제 뒤에서 지켜봤는데 오늘 느낌은 어땠나요? 선수들이 훈련이면 훈련 그리고 뭐 준비하는 마음 가짐이라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일단 자신감 있게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래도 선수들이 끝까지 좋은 집중력으로 잘 이끌어 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요? 같이. 손 흔들어야 돼요? 네. 2차전도 꼭 이길게요. 2차전도 꼭 이길게요.